딴 직업이 있더라고요. 야한 직업 베스트 5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가 예, 간호사. 간호사는 늘 하는 말이 그렇죠. 주사 놀려니까 바지 벗으세요. 바지 벗으세요. 이렇게 하니까 야한 직업 5. 다섯 번째래요. 그 다음에 네 번째. 네 번째는 지금은 없어요. 엘리베이터 걸. 그죠? 옛날에는 혹시 기억하시나요? 예, 네, 엘리베이터 타면은, 올라타세요. 올라타세요. 몇 번, 며칠 가시나요? 막 그랬잖아요. 네, 올라타세요. 올라타세요. 네, 준비가 돼 있나 봐. 올라타세요. 올라타세요.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다음에, 야한 직업. 세 번째. 세 번째 뭘까요? 세 번째는, 선생님이라고 하네요. 선생님. 네, 참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또 해보세요. 네. 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자꾸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고. 선생님이, 네, 야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두 번째 뭘까요? 2위. 야한 직업 2위. 의사 선생님. 네? 의사 선생님. 의사 선생님? 올려보세요. 아, 올려보세요. 올려보세요. 아니래요. 저기래요. 보험판매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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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어떻게 알고 있으셨어요? 넣다 뺐다 하지 마세요. 넣다 뺐다 하지 마세요. 보험을 그렇게 들어놓고 그냥 넣다 뺐다 해지했다 안 했다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넣다 뺐다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강국하게 부탁하는 예, 보험회사 판매원이 2위. 그 다음에 1위는 뭘까요? 1위. 1위. 까먹었어. 자, 1위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. 까먹었어. 1위. 예? 이제 우리가 늘 일상생활 중에서 웃어야 돼. 웃어. 교수님, 교수 교수님. 웃기는 사람. 1위는 저기 파출바 아줌마. 요새는 가사 도우미라고 하죠. 아, 네. 또 빨 거 없어요? 아예 이름을. 빨아드릴게요. 빨 거 없어요. 그래서 야한 직업 1위가 파출바 아줌마라고 하는 유머가 있더라고요. 더위가 심었나요? 아니면 더 더워 지금 안 될까요? 그래서 이런 예, 좀 웃어주세요. 즐거움으로 그렇죠? 즐겁게 살아야지만이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